주저앉는다 하셔요. 무리수를 두지 말란 얘기야. 으르렁 으르렁 되지 마시래요. 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사고수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. 경기도 부천 신곡동의 천도암의 천둥도사입니다. 앞으로 제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앞으로 실전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원숭이 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숭이 띠 분들은요, 대외적인 이런 활동에 이런 게 좀 제재가 많지 않습니까? 자제해야 되고, 나보다 남을 위해서. 그래도 종교 생활을 멈추지 말고 하라 하셔요. 내 종교를 지키시라 하십니다. 왜냐하면 원숭이 띠 분들은 굉장히 재주들이 많아요. 그 못해는 바로 이 종교 철학이거든요.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, 그러면 뭐 집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? 집에서라도,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내 종교적인 생활을 계속 이어가라 하십니다. 그게 기본입니다.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 모든 것이 재주고 뭐고 나발이고 다 주저앉는다 하셔요. 그 힘 아닙니까? 힘. 힘. 기본적인.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. 내가 만약에 뭐 조상님을 오로지 아버지, 엄마, 할아버지, 할머니 도와주세요 하면 그걸로 변함없이 가시라는 거예요. 내가 하던 그 기본 생활은 충실해야지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내 재주도 다 잃는다 하셔요. 후반기에 우리 원숭이 띠분들은요, 팔자를 한 번에 고치려고 하지 말어. 팔자를 한 번에 고치려고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지 말란 얘기야. 내가 믿었던 것을 버리고 다른 걸로 바꾸면은 그 여파가 크단 얘기야. 다른 거에도 손실 수가 있고. 그러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? 그러니까 명심하고, 자,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, 의지했던 것을 버리지 말란 얘기야. 알았지? 그러면은 잘 무난하게 또 넘어갈 것이니 그리하라. 그리들 알으라고. 됐냐? 네, 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유, 예. 아유. 자, 범띠입니다. 우리 범띠생들은 후반기에 다른 거 없습니다. 우리 범띠생분들은 후반기에 요거 하나만 딱 지켜라, 지키면서 가라 하십니다. 요거는 잃어버리지 말라 하셔요. 뭐냐면 남하고 싸우지 말랍니다. 으르렁 으르렁 되지 마시래요. 괜히 뭐 누가, 야 범띠는 뭐 기가 세잖아, 야 저기에서,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절대 남하고 시비수가 있으면 안 돼요. 설사 부딪힐 일이 있어도 참으시고 좀 인내하시고 자아 성숙하는 후반기를 보내라 하십니다. 자아 성찰, 자아 성숙. 우리 범띠생 분들은 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게 안전에 주의하고 사고에 대비하라 하십니다. 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, 뭐 안전모를 쓴다든지 하여튼 그 방침, 규정이나 방침을 좀 따르시고, 불편하시더라도 그걸 따르시면 다칠 수라든지 또 내가 크게 정말 뭐 진짜 불상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를 좀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후반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사고수가 있어요. 그 시비가 연계가 돼서 머릿속에 쌓였다가 나중에 내가 정작 일하는 데서 마음 편하게 일해도 일해야 되는데 자꾸 막 그런 시비수, 그러한 사고수가 계속 잔재해 있는 후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으르렁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. 아, 그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? 그러면은, 그럼 돈 내셔야 되는데. 네. 농담입니다. 농담이고요. 원숭이 띠가 섭섭해 하잖아요. 추가로 좀 더 해달라고요? 아, 네네네. 알겠습니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